네, 수도권도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는데요. 방역 체계에는 문제가 없을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세 자릿수이고 수도권의 확진자의 비율도 높아서 이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수도권 중심에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감지되었고, 이제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8월 30일하고 9월 7일에 이제 보다 강화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9월 14일부터 이제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환원된 상태입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유행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하루 50명 미만 정도의 방역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확진자 수 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뭐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운영하도록 해서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이제 지금 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이제 어르신들 이런 곳에서 이제 사망자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좀잘 보호해서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PC방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해서 운영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사실 어떤 종류의 음식점이 코로나19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미래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주로 유행하고 있고 그 이제 그런 코로나19가 실제 또 주로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당국에서 나름 이제 고위험 시설이나 중위험 시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고위험 시설을 이제 그 방문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억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식사를 안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험 시설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실 유행을 크게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은 한 명이 세 명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유행의 상황에서 한 명도 한 명을 만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이동이 줄어야지만 이제 유행이 완화되게 되는데요.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한 그런 규제만으로 이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향후 방역의 방향은 뭐 고위험 시설의 규제 이런 쪽보다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을 포함해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자 10명 중에 3명을 뺀 남은 7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또 확진자의 40%가 치명률이 높은 고령 환자인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확진 환자의 한40% 가까이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 85%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6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감염되게 되면 거의 10% 정도가 위중증 환자로 7일에서 12일 정도 만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이 위중증 환자분들 중에서 대부분 또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망자의 반 이상이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고 WHO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이런 시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백신이 3천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백신 개발 현황도 궁금하고요. 또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지금 한 180여 개 백신 후보 물질들 중에서 9개 정도가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삼상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전 국민 60% 정도가 접종할 수 있게 이제 3천만 명분의 이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이제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인 그 코백스를 통해서 한 1천만 명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2천만 명분은 이제 그 삼성 시험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선두적인 글로벌 백신 기업들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문제는 이 백신들이 언제 상용화될지가 알 수가 없고, 또 개발된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 보면 백신이 이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활을 걸고 어느 정도 이제 확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